하와이 휴! 휴즈입니다! 요요요요요요요요 This is 휴즈 월드. 자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휴지타운 놀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 오늘은 여러분들 휴엘사로 찾아왔어요. 지금 겨울왕국2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엄청난 성품적인 또 인기를 끌고 있죠. 저는 아직 겨울왕국2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 휴지타운의 미니 겨울왕국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,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데리고 저 북곰 있잖아요, 얘 집을 좀 지어줄 겸 해가지고 약간 겨울왕국 테마로 한번 살짝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이게 또 휴지 빌딩에 이어서 새로운 휴지타운의 예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. 우선은 말이죠, 여기 앞라인 정도는 물로 꽉 채워가지고 북극 느낌으로 좀 만들어 볼 거예요. 삽으로다가 쫙 파져가지고 예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로 한번 꽉 채우면은 휴루루루 일단 무한물 만들어가지고 채워야겠는데, 뭐 말이 겨울왕국이지 사실 예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거예요. 일단 겨울왕국이라고 하면은 눈이 생명 아니겠습니까. 예, 이 북극곰 데리고 오려면은 여기 또 눈 배경으로 싹 만들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바닥에 자연적으로 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겨울왕국의 또 마스코트 뭔가요? 올라프잖아요. 올라프를 마인크래프트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. 눈사람 올라프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이거를 눈 블럭을 이렇게 쌓고 조각된 호박을 위에다 얹으면은 눈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. 자, 됐어요. 나와라! 올라프야! 와! This is 귀요미 눈사람.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돌아다니면서 눈을 쫙 뿌리면서 만든다고 하거든요. 야, 빨리 눈 좀 만들어봐. 어! 안 돼! 이것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, 이러면은. 모르겠다, 해봅시다. 좀 더 파가지고 좀 자연적인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. 이렇게. 너무 각진 느낌보다 이런 살짝 불규칙한 느낌이 괜찮거든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겨울왕국이기 때문에 물은 또 얼음 필수겠죠? 얼음을 주변에. 크리퍼 얘네들은 내가 그 뭐 하는 꼬라지를 못 봐요. 예? 자, 얼음도 여기 주변에 한번 싹 둘러주고요. 겨울왕국 느낌 살짝 날 것 같은데? 어, 강 나온다. 와!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눈으로 딱 덮는 거죠. 아, 근데 이거 올라프 자식 안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. 올라프 못 넘어가게. 아, 근데 또 막으면 느낌이 안 나는데. 어, 있자! 됐어. 이제는 뭐 올라프 안 도망갈 거예요. 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빨리 눈 좀 만들어봐 올라프. 자, 그리고 됐습니다. 여기에 이제 콜라곰을 데리고 오는 거죠. 너 일로 와봐. 너를 위한 집을 마련해뒀다. 응, 일로 와요. 집으로 가자. 너의 새 보금자리요. 들어와 들어와. Nope. 들어와. Nope. 아니 왜 들어오지 못해. 들어와 엄마. 오, 야, 화났다, 화났다, 화났다. 오, 야,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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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오. 아! 아! 야, 야, 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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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. 어, 막아, 막아. 어, 힘들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손을 보면은 진짜 완전한 올라프를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? 너 일로 와봐. 요거지! This is 올라프! 얼랍 하이. 자, 여기는 이제 북극곰이 놀 수 있는 테마로 꾸미고, 여기는 이제 미니 겨울왕국 예 얼음성을 한번 지어볼 겁니다. 여기다가 눈 깔아주면은 눈을 만들려나? 여기가 따뜻해서 눈을 안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. 아, 이게 여기가 좀 따뜻한 지형이라 예 원래는 이 올라프가 돌아다니면서 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네요. 어쩔 수 없죠. 눈 뭐 깔아야지. 자, 그러면은 여기 자체를 싹 다 파가지고 눈으로 덮어볼까요? 그 다음에 여기를 싹 얼음으로 덮을게요. 야, 이거 따뜻한 배경에서 이게 눈
배경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네요. 제가 있는 위치가 예, 추운 지형이 아니다 보니까 눈을 굉장히 예,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돼요. 사실상 눈하고 관련 없는 지형인데 거의 뭐 창조해내는 수준이죠 이거. 여기에 이제 얼음으로 싹 덮을 겁니다. 얼음! 와! 됐다.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얼추 느낌은 갖춰졌고 바로 미니 얼음성 하나 만들어 봅시다. 얼음성 뭐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쌓아 올리면 돼요. 한 4칸? 4칸 언저리로 해가지고 그냥 쌓아 올리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예, 입구가 될 거고 투명한 유리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. 자 이렇게 해서 좀 올려봅시다. 근데 이거 얼음 설마 녹진 않겠죠? 얼음은 레전드인데 대충 뭐 요런 느낌으로다가 만들고요. 너무 녹지는 않게. 오! 우리 올라프가 공격도 해주네? 개꿀. 자, 요 정도 넓이에다가 이제 약간 전망대 느낌으로 쌓아 주변을 공간을 마련을 해줍시다. 약간 이글루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. 여기가 이제 제가 살 공간이 되겠죠? 느낌 나온다잉. 이제 위에 뚜껑만 덮어주면 돼요. 따따따라따따따라따따따. 후! 완성! 야 이거 바깥에서 볼 때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한데? 이렇게 약간 얼음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진짜 엘사가 된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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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일하기보다는 전망대 갔다 어째. 아 이게 너무 반듯해서 느낌이 잘 안 사는 건가? 그러면은 살짝 불규칙하게 한번 싸워봅시다.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만 달라주면은 완성이에요. 됐다 됐다 됐다. 어! 그 다음에 곳곳에 바다 랜턴도 좀 달아가지고 예. 좀 장식 느낌을 한번 내봅시다잉. 이렇게 달아주고 이렇게 달고. 어? 뭐야? 안돼! 이거 바다 랜턴 다니까 녹는구나! 아이! 뭐야 이거? 아 에반데? 아이고 이거 어째 불안불안 하더라니. 아 이게 얼음이 굉장히 단단한 얼음이 아니라서 그냥 녹아버리네. 그러면은 꽁꽁 얼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안 녹나? 한번 살려보자. 여기는 그냥 어두운 채로 냅둬야겠는데. 이러면 밤에는 살기 힘들겠다 이거. 자 꽁꽁 얼음은 얼음인데 이거는 녹을까요? 이것도 녹으려나? 아 아쉽지만 한 요정도에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. 제가 일부러 이런 투명한 살얼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봐 이거 봐 다 녹잖아. 아니 올라프도 녹아버렸네. 하하 진짜. 야 이건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. 이거는 내가 잘못 지었어 결국에는. 이렇게 된 이상 올라프 다섯 마리 소환갑니다. 잡잡잡 됐다. 비어있던 곳을 그래도 올라프로 채워넣으니까 좀 느낌 괜찮네요. 안녕히 계세요. 어디가 근데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. 와 이걸 넘어가네. 아주 아주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. 가지마. 아 뭐 나가려는 본능들이 있네 얘네들.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엘사놀이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. 자 이렇게 해서 겨울 왕국은 아니고 그냥 겨울집 예 겨울 하우스가 돼버렸습니다. 예. 아 확실히 이게 겨울 왕국은 느낌 살리기가 쉽지가 않네요. 원래 이렇게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 얼음이 이쁜데 아 문제는 이게 너무 쉽게 녹아요. 불도 놓을 수가 없고 그냥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. 일단은 겨울 테마로다가 예, 살짝 느낌이나마 만들어봤습니다. 그리고 곰탱이가 놀만한 예, 공간도 만들어봤고요. 아 원래는 진짜 엘사가 됐다는 마인드로다가 얼음 여왕을 꿈꿨는데요. 현실은 거의 그냥 얼음 노동자가 돼버렸습니다. 라리꼬 라리꼬. 아, 자 오늘 여기서 마인크래프트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아, 요번 건축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네요.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예쁘게 나왔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원하는 그림대로 잘 안 나온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전망대로도 만들었고 아, 이렇게나마 휴엘사가 됐다는 느낌 조금 내면서 예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!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. 겨울 왕국은 무슨... 진짜 겨울 왕국이나 보러 갑시다.